이번엔 리뷰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죠? 픽업이 하나입니다. 할 게 없다. 예. 네, 할 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오리지널 컬렉션의 깁슨 USA 레스폴 주니어 모델 같이 해볼 건데 뭐 정말 주니어 말 그대로 뭐 없어요. 뭐가 듣고 예. 네, 덜하고 예. 깔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스폴 주니어 모델이 지금 200만원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약간 뭐 SG 정도의 가격대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5만 3천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USA 깁슨의 그런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잘 갖고 있겠죠. 있겠죠. 네, 오리지널 컬렉션이 요새 가성비라는 지금까지 깁슨이 가지지 못했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조금씩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리지널 컬렉션의 깁슨 USA 레스폴 주니어 스펙 살펴볼게요. 217만원의 가격에 10% 할인 적용돼서 195만 3천원입니다. 네. 네, Made in USA 99.5cm, 무게는 3.73kg, 그리고 두께는 43+2mm고요. 81mm의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의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로 아쿠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기는 마호가니 빈티지 50s 내기 들어가 아이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이거 완전 진짜 자일리톨 그런 껌 같은 그런 느낌을 생겼죠.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래프텍 너트의 43.05mm 넓직한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24.75인치 네.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 P90 도기어 픽업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핸드와이어도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랩어라운드 네. 브릿지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아주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P90이 요새 부잣집 P90들이 깁슨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레스폴에서도 뭐 P90 사운드가 생각보다 그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좀 비거나 모자란 느낌 없이 굉장히 꽉꽉 들어서 네. P90 사운드를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P90이 하나다. 이거는 생각 예전 같은 이미지로서는 뭔가 진짜 소리도 뭔가 없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요즘 같은 P90에선 아닐 것 같다 네.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짱짱하네요. 짱짱해요. 교영씨가 아주 좋아할 것 같은 팬더 앰프인데도 불구하고 짝! 그 톤 제로 네. 이야 좋다 마샬 네, 그렇습니다. 팬더의 레드 록. 다 당구공 벌린 공이죠. 네, 당구공. 마샬의 개인 파리. 오!
페인트 진짜 훌륭하네요. 정말 시원하고 아주 강력하고 네. 피구공이라는 어떤 속빈 듯한 느낌 전혀 없이 정말 꽉꽉 들어찬 또 부잣집 피구공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것도 강렬한 걸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피구공 사운드. 네, 어우, 네. 좋다. 네, 좋아요. 좋았습니다. 네, 강렬한 피구공의 막 코러스 하나, 네, 하나. 메이킹 하나 들어볼게. 볼륨을 10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아, 자존심이 너무 세다. 네, 자존심 네. 확실히 세요. 네. 어우, 좋다. 자, 이렇게 강렬한. 피구공 사운드를 앞세운 레스폴 주니어 네. 모니터 다 해봤어요. 네. 정말 금방 끝나네요. 자,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조평은 듀센버그 팔로마 모델이었는데요. 팔로마 모델에서 브엘라 헤로이님, 브엘라 헤로이. 네, 버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BERG라는 단어와 BURG라는 단어가 영어식으로 하면 둘 다 버그라고 발음이 되어서 같은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부르그랑 버그는 베르크라고 발음되며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URG는 부르크라고 발음되며 성 혹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도시 이름 뒤에 붙여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델베르크, 네, 함부르크 네. 이런 식으로. 그럼 하이델베르크는 하이델 산이고 함부르크는 함성이군요. 함성. 에이. 네, 그렇게 되네요. 네, 한 줄평 이것이 팔로마 이렇게 주셨고요. 아, 팔로마. 네, 브엘라 헤로이님 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베르크와 부르크의 또 차이를 알게 됐네요. 네, 그리고 펄귤버터님, 듀젠버그는 팔로마, 버즈비 유튜브는 팔로우 이렇게 주셨고요. 오, 네. 좋다. 스바스케님, 듀젠버그에 홀리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줄평, 마테우스 아사토씨, 팔로마 좋아요. 굉장히 위험한 드립을 해주셨어요. 네, 개드립 죄송합니다. 크크크크 이렇게 주셨는데, 네, 뭐 다들 좋은 한줄평 달아주셨지만 브엘라 헤로이님이 뭐 정성스러운 설명을 써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 브엘라 헤로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아주 멋진 단벌 신사. 이렇게 아주 멋진 단벌 신사. 네, 그렇죠. 네. 한 벌인데 그게 너무 예뻐. 외인 구단인데 애들이 다 너무 잘해. 너무 이런 잘해. 느낌. 네. 저는 레스폴 주니어 개인 시니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정말 멋진 단벌 신사 느낌. 맞아요. 좋아요. 한 메뉴 하나만 파는데 진짜 맛있는지. 네. 195만 3천 원. 아, 좀 심심해요. 네. 자, 몇 대? 몇? 네, 8.5? 8.5 그렇습니다. 같은 의견이었네요. 좋긴 좋은데 네. 다소 심심할 수는 네. 있다. 치다 보면은 딴 거 좀 하고 싶을 네. 때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좀 그 사뿐한 그 그냥 상큼한 톤은 안 나오네요. 네, 사뿐 상큼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강렬한 부잣집 피구공 사운드 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펑크 하시는 분들 사실 톤 바꿀 일 별로 없이 막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이거 매거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톤도 빼버리시고요. 그냥 정말 하나 있는 노브 가지고 즐겁게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 깁슨 USA의 레스폴 주니어 모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역시 리깁슨 좋은 가성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깁슨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또 앰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앰프가 가격이 한 300만원을 거의 네, 그 언저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격대로 강력하고 300만원 넘어가면 무슨 앰프인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항상 뭐 매사에 네. 열심히 임하는 그런 앰프죠. 네. 네,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굿.